여러분, 여기가 리베라 메리움 호텔입니다. 엄청 높죠? 2층에서부터 12층까지는 호텔로 쓰고 있고요. 그 위에는 오피스텔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딱 보이죠? 호텔은 웬만하면 다 발코니가 있는 것 같고, 이제 이쪽 방향이 정문인데, 정문 앞에는 횡이에요. 이 정문 앞쪽에는 바닷가가 보이는 전망이긴 한데, 바닷가가 바로 앞에 있는 건 아니고, 돌아보면은 이렇게 공터가 어마어마하게 있고요. 저 공터 넘어서 바다가 보여요. 근데 이제 미세먼지가 많아서 그렇게 막 그닥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CBU니까 아직까지는 이 영종도가 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썰렁하죠. 하지만 이렇게 시내버스가 많이 다니고 있어요. 보이시죠? 자, 이제 여기를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지금 호텔 옆에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공사 소리가 안 들리네. 인천대교, 여기 정면인데, 정면에서는 저기 산처럼 솟아난 데가 월미도 쪽이에요. 저기에 저 대관람차도 보이죠. 그리고 저쪽에 왼쪽에 보이는 데 건물들, 빌딩들이 몇 개 솟아난 동네, 저희가 이제 구읍배터인데, 월미도에서 오는 배가 쓰는 곳이죠. 여기서 대략 한 1.5km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저기 구읍배터에 있는 호텔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전망을 대부분 이제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물론 저기도 좋아요. 근데 이 리베라 호텔은 바닷가랑은 조금 떨어져 있어도 이게 멀리서 보니까는, 한번 보세요. 저기 지금 인천대교부터 월미도부터 해서 저쪽에 왼쪽에 구읍배터까지 발코니에 앉아서 보면은 이런 전망이 보여요. 아, 정말 끝내준다. 아, 날씨까지 깨끗하고 좋으니까 훨씬 더 전망이 더 이뻐 보이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화장실부터 침대에 누울 수 있는 소파에 발코니 테이블에 전망까지. 와, 한 명 더 오면 저기 누워서 잘 수 있겠고. 침대는 더블 사이즈 침대고, 이 침대, 이 더블 사이즈 침대가 있는 곳은 전부 다 전망이 그래요. 바닷가가 보이는 거네요. 그냥 그 프론트 데스크 직원들이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이 침대 옆에는 지금 보시면은 사이드 보이죠? 저기 위에 휴지도 있고 리모컨도 올라가 있고요. 휴지통도 옆에 있어요. 지금 침대에 가려서 약간 안 보일 뿐이지. 여기 TV 아래에 뭐 U+ 키가 와이파이라고 해서 요거 하얀 거 요거 있는데, 여기에는 그 무선 인터넷도 돼요. 그래서 와이파이 잡아서 쓸 수 있고요. 5기가 2.4기가 다 써 있네요. 여기 호텔 건물에는 그 의원도 있어요. 오아시스 클리닉이라고 있는데, 보니까는 방에도 이런 홍보용 팜플렛이 보여요. 주인이 갔나? 아니면 이거 프로모션 중에 하나겠죠? 전화기도 있는데 100번 누르고 샵 누르면은 프론트에 연결이 된대요. 프론트에 직원이 없는 호텔도 몇 군데 있는데, 영종도에는 여기는 항상 프론트에 직원이 있는 것 같아요. 침대 벽에 뒤에는 콘센트를 꽂을 수 있는 곳도 있어요. 바로 앞에가 또 사이드 테이블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뭐 핸드폰 넣고 충전하면서 누워서 핸드폰 볼 수도 있겠네. 벽에는 저렇게 딱 두 개
이 방은 구석방이라 너무 좋은데 지금 이 화면 중간에 이거 노란 이거 총 같은 거 보여줘. 요게 지금 옆 건물인데 지금 공사 중이거든요. 전에 있었을 때는 공사 중인 그런 소음이 별로 안 들렸는데 모르겠네요. 오늘 하루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요게 살짝 단점이라는 거. 정말 여기 호텔은 여기 빈 땅에 다른 건물 들어서기 전에 가격 좀 저렴할 때 쌀 때 와서 좀 뭐 미리 있어 보는 게 정말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와. 여기는 건물 뒤쪽에 후문이고요. 후문 옆에는 여기 일마레라는 카페 앤 파스타라고 써있어요. 아, 조식 뷔페를 여기서 먹을 수 있구나. 타호텔 고객은 입장 불가입니다. 그럼 밥이겠죠. 볶음밥이래. 그다음에 여기 오뎅 있고 뭐 이런저런 반찬, 샐러드. 대충 보시면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그럼 탕수육도 있고 감자도 있고 스파게티도 있고 여기 위에는 뭐 죽 같은 거 있는데 중국말이 좀 들려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밥 먹나 봐. 아, 이 호텔에 중국 사람들 좀 있구나. 이렇게 주스도 있고 안에 내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바깥에 이렇게 테라스도 있고. 아무튼 지금 이 시기에 여기 중국 분들이 있는 거는 뭐 관광 온 그런 분들은 아닌 것 같고 여기 옆에 여기가 워낙 지금 공사장이 많아서 공사하는 데서 일하시는 분들 같아요. 여기 호텔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여기 숙소에 이제 머무르는 거지. 아무튼 여기 리베라베리움 호텔 엄청나게 높죠. 여기 이제 주변을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옆에 공사하고 있죠. 바로 옆에서. 그리고 저기는 건물을 다 지었고 그 다음에 여기 빈 땅에서도 이제 공사가 곧 하겠죠. 그리고 영종도가 지금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 뒤 아파트 단지들 저기는 좀 사람들이 꽤 들어와서 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사무실, 상가 뭐 이런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면 이제 식당들이 있고 저 옥상까지 올라오는 엘리베이터가 두 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내리자마자 바로 바깥이랑 연결이 돼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보시면 와 전망이 우와 대단하죠. 저기 잠깐 앉아 쉴 수 있는 벤치도 있고 근데 햇빛이 너무 쨍쨍하네요. 옥상은 그냥 이렇게 생겼네. 저기 호텔 이름 간판도 보이고 벤치도 있고 뒤쪽에 다른 뷰도 보이고 와 뭐 전망은 뭐 여기가 한 25층, 6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망은 죽이죠. 마이 갓. 저 갯벌 보이고 물이 아직 안 찼죠. 들어올래나 나갈래나. 와 저기 인천대교 보이고 반대쪽으로 저쪽에 구우베터. 바람이 조금 많이 불긴 하는데 저기가 여기 암벽 등반하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카페 건이래요. 바닷가 앞에 지우고 여기에 이제 뭐 레일철도 타는데 리베라베리움 바로 옆에 있는 블루오션 호텔인데요. 여기는 식당이 좀 있네요. 몇 개 2층에 브런치 앤 다이닝이라고 써있고 37.5라고 써있어요. 여기 식당 이름인가 봐. 그리고 저 옆에는 뭐 와인 한 잔이라고도 있고 1층에는 뭐 반려동물 샵이 있어요. 아 여기 와인하고 음식 파는구나. 음식 가격 괜찮네. 여기 호텔 근처 맛집인데 아, 김밥집인데 김밥이 의외로 되게 맛있는데요. 여기 토마토 김밥. 반찬도 우리 동네 분식집보다 낫네. 김치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이지만 우구말랭이도 있고 사라다도 있고 라면도 되게 맛있어 보이네.